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10% 넘게 오르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누계 대비 12.6% 뛰어오르며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1991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품목별로는 파가 올해 상반기 156.6% 급등해 1994년 이후 2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. 파는 연초 한파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가격이 급락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